여러분들 중요한 것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장관님이 민원을 신청했다. 그 저희가 어떤 프레임으로 사느냐? 아니 그러면 부모가 그러면 아니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지.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를 하나? 그거 진짜 우리가 먼저 했잖아. 우리가 그렇지. 해갖고 아니 민원실에다 민원 전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진짜 국방부 민원실에다가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민원 상담센터입니다. 우리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상담원 보호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 상담원을 가족과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 민원인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전화했다. 그럼 다이렉트로 상담원과 전화해서 나 추미애인데 이런 식으로 언론이 몰아간 거예요. 그런 분 있었죠. 나 김문수인데. 그렇지. 얘 누구래?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뭐 민원실에 전화해서 뭐 휴가 청탁을 한다. ARS가 ARS에다가 무슨 청탁을 해? 이게 뭐 작년에 생긴 게 아닙니다. 네. 어? 진짜 아니 이걸 보고 내가 웃긴 게 오히려 전화를 건 사람은 자기 전화번호를 남기던가 아니면 부탁을 해야 돼요. 에? ARS에다가 무슨 청탁을 해? 어? 진짜. 아유, 확인해보고 안 하고의 책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지. 저도 사람이 받아서 왜냐하면 우리 소방서 전화 받을 때 소방서는 도지사입니다. 이렇게 이게 부딪히는 게 있었나 그랬는데 ARS가 받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민원실에 전화해서 추미애가 전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위압감을 느끼거나 갑자기 일어서서 그렇지. 예 압력을 뭐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ARS야 ARS에서 번호대로 뭐뭐는 1번 뭐뭐는 더욱더 중요한 것보다 이 내용은 녹음됩니다라고 뜹니다. 그럼요. 녹취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명박근혜 때 우리 시민들이나 또 반대로 이 정부 들어와서 청와대에서 합법적인 얘기로 하려고 그러면 이쪽 기레기들이요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로 칩니다. 증언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화통화는 녹음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관계기관이든 요즘에 거의 그렇습니다. 언론사 기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적인 사람들, 언론들이 막 뭐 취미에 민원 뭐 제기 엄마냐 뭐 아빠냐 엄마가 하든 아빠가 하든 ARS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추미애가 했든 추미애 장관님의 어떤 배우자가 했든 중요한 게 아니야. ARS야, ARS. 어?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하실 때는 뭐 국방부는 사람이 받는다? 아니에요. 요즘 사람 받는 데 없어요. 다 안내 멘트에 따라서 몇 번은 뭐뭐, 뭐뭐는 뭐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아셔야 된다.